북한이 오늘 아침 평양 순안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통과했고 비행거리는 2,700km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채영 기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사거리가 꽤 길어 보이는데 어떤 기종입니까? 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5시 57분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일본 상공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의 기종 등 상세한 사항은 현재 한미 군 당국에서 공동 분석 중인데요. 비행거리는 약 2,700여 킬로미터, 최대 고도가 약 550여 킬로미터로 괌 포위 사격을 경고했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이 현재 유력합니다. 특히 일본 상공을 지나갔다는 점에서 실패가 없고 신뢰도가 검증된 미사일을 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북한 미사일이 발사된 지 약 14분 만에 홋카이도 에리모미사키 동쪽 태평양 해상에 떨어졌다는 점에서 고각으로 쏘는 로프티드 궤도가 아닌 정상 궤도로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14일 김정은이 화성 12형 시험 발사를 현재 지도한 사실을 전하며 괌 포위 사격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오늘 미국 출국길에 오릅니다. 내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추가 미사일 도발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부에서 TV조선 이채연입니다.